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피치의 도축, 아니 도륙을 할 겁니다. 일단은 상표, 안녕? 도끼용 상표 뜯어져 버리고 좋아하는 내가 쓰겠다. 너무 귀엽군. 나는 어피치, 애기 어피치 베이비 얼굴도 가지고 싶고 인형도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도륙하기로 했다. 콘텐츠의 노예가 되어라.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옷이 너무 탐나 보여서 안 되겠어. 너만 좋은 옷 입기야? 내가 너를 분해시켜주마. 아하하. 이거 이 상태로 여기만 잘라서 천을 얻어도 되긴 하는데 초록천이 은근 잘 젖되어 있다. 원래는 어떻게 생긴 인형인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인형인데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이 얼굴을 도륙을 해버릴 것입니다. 전 잔인한 소금입니다. 킬러 같은 소금. 날카로운 가위로 널 조셔주겠어. 조셔버리기. 들어가. 가위가위. 천 부분 찢어버려. 카카오 집에서 고소하겠는데? 괜찮아요. 이건 정식으로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받은 거기 때문이죠. 심지어 웃기 인형이라고요. 웃기인형에도 찐통가품이 있다는데 가품인 것 같아요. 만약 진품이었다면 비싸게 팔았을 텐데 어차피 팔리지 않는 인형. 내가 널 도륙해주겠다. 야 머리 뚫기 잔인해. 19세 걸리겠어. 노닥 걸리겠어. 애들이 보면은 울어 제껴 이제. 어 엄마 얘 이상해. 소금이란 사람 이상해. 인형을 도륙내고 있어. 짐승마냥 도축해주지. 아하, 내 가위질을 받아라.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군데, 이놈. 카카오 어피치 측에서 댓글 남겨주면 웃기겠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일 없겠지.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이지. 아무튼, 장난해주마. 얼굴 거죽을 벗기고 있어. 엄청 잔인하군. 얘, 근데 내 문제는 얘를. 떼어줄 천이 지금 없는, 마땅한 천이 없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 이놈 뇌가 아닌 손을 숨기고 있었군. 아씨 힘들어. 벌써 힘들어. 씨 하, 힘들어. 얼굴까지 겁나 단단해. 어? 그치. 너 남자야 여자야? 하시대로 얘기해. 나 인형을 위해 이 집까지 한다. 얼굴까지 거의 다 뜯어냈어.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에이씨 솜이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 솜이 진짜 많구나. 뇌에 우동살이 들어있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넌 머리에 솜이 많구나. 오른쪽 파괴솜. 내가 인형을 입히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이해가 안 갔는데 난 인형옷 살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동전지갑처럼 이렇게 후벼서 잘라내고 있다. 잔인하다. 어피치 얼굴 거죽이. 아 거죽이 보여. 직면이 보여. 보여버렸다. 손을 다 빼내면 좀 덜 잔인해 보일 거예요. 아마도. 다 빼내. 너 다 빠져. 빠져 빠져.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아니 이렇게 뺐더니 모자 부분이 가위질 나서 난도질 돼 있잖아. 몸통 부분도 다 빼줄게요. 조금만 치워놓을까? 지갑대처럼 돼버렸어. 완전 끝장나버린 어피치.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었는데 이게 뭘까? 그 술 같은 게 방부제인가? 인형 안에 섞지 말라고 넣어놓은 건가 봐. 생각보다 잘 돼있는데 뽕기 인형이? 근데 손 왜 이렇게 많아? 어슬어슬해졌는데요. 가위를 자르니까 모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포인트인데 잘리면 어떡해? 이런 씨. 몰라 일단 하고 봐. 나는 저지르고 본 소금이다. 일단 저지르고 봅시다. 근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큰일 났네. 벌써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맞나 보다. 잘려나갔어. 눈 어딨어 눈. 눈 원래 없었니?
모르겠다. 비치 일단 얼굴부터 벗기자. 거의 다 잘랐어. 끔찍한 살이에요, 혼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형을 만들려고 이러는 사람들 거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간다. 인형은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말이야. 어? 돈을 아껴야지. 유튜브 제목은 돈 아끼고 하고 어피치 도둑내는 영상이나 올려야겠다. 엄청 두껍게 돼있어. 여기 2중 3중으로 돼있어. 잘라버려. 어 소리 봐. 미쳤다. 어피치 얼굴 가지고 안녕. 보고 싶을 거야. 건강해 항상.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한걸? 이거 키즈 채널로 올라온 예리를 우거우지. 목소리 작게 했는데도 소리가 엄청 커. 가위가 되게 날카로운 가위는 아닌데도 잘 잘리네 생각보다. 그래 이거 주방용 가위처럼 좀 날카로운 가위라 그래도 무릎 같은 거 쓰어낼 때 쓰면 좋은 가위예요. 아님 말고 또 오랫동안 쓴 가위인데 나랑 몇 년을 함께 했어. 됐다. 드디어 와서 어피치 가죽을 잘라내버렸다. 하하 어떠냐 이 얼굴 가죽. 이 상태로 숨을 입힌 다음 뒷면에다 꿰매주면 베이비 어피치가 되는 거야. 근데 마땅한 천이 없다. 디로리 숨은 따로 모아야 되는 거 어떤 거냐. 저희는 비장의 무기 원수는 돈이 있거든요. 다 담아줄게요. 비장의 무기 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손은 누르면 꾹꾹 누르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부피가 작아져가지고 근데 튀어 오를 것 같아. 안 되겠는걸? 일단 여기다 1차 보관. 비장의 무기 압착이 된다 그래도. 이 머리 떨어져 나갔어. 아니네. 마늘줄을 묶어줘야 돼. 이거? 마늘. 어씨. 택배 상자 붙일 테이프. 남은 손을 여기다. 아니, 손을. 조금 이렇게 많아. 손을 담아줘. 혹시 붙이는 게 좋을까? 하하하. 아니, 말고. 저는 나에게 초콜릿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소리. 이제 집어 넣고 얘기해봅시다. 어, 터질라 그래, 보관은. 터질라 해. 그리고 손은 부피가 작아서 이 상의 초콜릿 여기도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시면 다행이다. 보관. 뭔가 뽑힌 곳이면 내 보관이 되니까 뽑힌 곳이 그냥 잘 보관되는 건가? 내가 하는 건 뽑힌 이빨이 되는 저한테 사실 싸게 탄 거지. 아 진짜 그래서 여자가 쓰는 초콜릿이잖아. 아는 게 아니고 여자가 그런 성분적 요소가 아닌데 안 보나 봐. 재미없어 보전이라. 아님 말고 열심히 담아서 넣습니다. 조이면 다 보여줘야지. 이렇게 넣고 나와서 요즘 빵빵해. 어피치 머리가 좀 잔인해. 손 남은 거 얘는 여기다 넣어줄. 해가지고 이게 옷이 너덜너덜해졌거든요. 머리를 찢어봐야겠더니 그래서 귀가 여기 날아가 있고 한쪽 귀는 그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나? 얘 머리 어디 그거 어디 갔냐? 사라져서 안 보여요. 여기 구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꿰매주면 옷이 완성됩니다. 편집하고 와서 시간 날 때 꿰매서 내일 꿰매고 영상
다시 만들어서 유치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잔인해. 불쌍한 오피치.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앞면, 뒷면에 이제 면 두 겹에, 앞면 두 겹에 뒷면에서 세 겹 빼서 동그랗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르고 났을 때는 좀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되게 쉽네요. 요새 보니까 깔끔하게 잘랐어요. 근데 여기 얼굴 가죽 있던 부분이라 좀 잔인하고 여기 솜 있는 부분도 좀 잔인해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 한번 꿰매고 여기 꿰매고 오겠습니다. 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영상 편집으로 할게요. 왜냐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하고 오겠습니다. 뿅. 드디어 다 꿰맸어요. 진짜 힘들었어. 왜냐면 이 귀 위치를 여기를 잘못 달아서 좀 깨맨 자국이 좀 심하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단단하게 잘해서 다행인데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튀어나왔어. 여기 잘못 자르면 안 돼. 큰일 나. 조심. 아무튼 깨가지고 깨맸는데 파란실을 처음에 잘못 깨매갖고 파란실 있는 부분은 빼냈고요. 잘못 깨맸다기보단 귀찮아서 그냥 파란 걸로 놔뒀는데 너무 티가 나서 그리고 잘 안 묶여갖고 연두색식으로 다시 했거든요. 티가 좀 덜 나죠. 이렇게 하얀색이래. 연두색식으로 이렇게 깨맸습니다. 어쨌든 귀 위치 제대로 잘 달았고 귀가 아니라 눈인데 자꾸 귀래. 파란색식으로 보여서 이쪽에 보이죠? 떼내고 싶어. 자꾸 눈인데 귀라 그래. 눈 위치 제대로 했고 여기 파란실 있는 부분은 잘라낼게요. 여기 흉해서 파란 걸로 괜히 했어 실을. 이씨 티나잖아 너. 괜히 해서 개고생 중. 생고생 중. 됐다. 빼냈어. 대충 돼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이 옷은 새로운 인형한테 입혀줄 거예요. 오피치야 고생 많았다. 너의 살가죽을 도둑내서 옷을 얻었구나. 잘 가려 오피치. 뭔가 잔인한 영상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